제가 1960년대 말에 ROTC에 근무할 때 저희 부대 구호가 싸우자였습니다. 아무리 박력 있고 힘찬 구호지만 이 하급자나 또는 상급자를 보고 싸우자 하니까는 참 어색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싸우자 구호가 아주 박력 있고 훌륭한 구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기자 구호도 있었어요. 싸워서 이기자는 구호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부대의 싸우자 구호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주족의 개념이 확실하였고 주족 개념뿐만 아니라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것이 1960년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광화문 주권 회복 기도회에서 싸우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싸우자 하는 구호는 이미 100년 전에 똑같은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공산사회주의와 싸우자 하는 것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일입니다. 1920년대 김용훈 목사님은 그 당시 사회의 혼란을 보고 싸우자 하는 설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훈 목사님께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1912년에 조선 장로회 총회를 개최하시면서 그 총회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의 동맹 사상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도덕과 윤리를 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생명의 말씀은 말씀으로 갚자 복음으로 갚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태로, 박영순, 김용훈 세 분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김용훈 목사님은 중국에서 그 해외 선교 1호의 역할도 하셨지만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흥사단에 가입하셔서 독립운동에도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일하셨습니다. 귀국 후에는 조선 장로회 총회장도 지냈고 언더우드 이런 분들과 통해서 같이 많은 교육을 시키는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100년 전에 공산사회주의와 싸우자는 설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공산사회주의와 싸우자는 설교를 해야만 되는 현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간 일정치하에서의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좌익과 우익의 대립, 해방 이후의 좌익 우익의 사회적 혼란,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갈등, 그를 통해서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 6.25 전쟁의 고통을 통해서 공산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현재 우리가 받고 있고 국가의 방향이 뒤틀리고 교회가 핍박받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공산사회주의와 맞서 싸우자 하신 김용훈 목사님의 100년 전의 설교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귀에 메아리 칩니다. 다시 한번 김용훈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김용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그간의 우리의 실정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김용원 목사님은 싸우자, 지금은 싸울 때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서 마귀와 사탄에 대한 싸움이다. 교회를 박멸시키려는 사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자. 지금까지 전쟁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공산사회주의와 싸우는 이 싸움이 그 어느 싸움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싸우자.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선전을 통하여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요 민중의 고통 불만을 누르고 환상을 갖게 하니 계급투쟁을 통하여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자고 국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야만족이 문명인으로 화하였고 노쇠국이 강대국으로 변한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 일을 문화진보의 적이라 말하면 자포자기하여 소송세월 하다가 타인의 노력에 진보함을 보고 구원을 품고 문을 바라는 것이요 민중의 불평스러운 기분을 북돋워 분낸 자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위안에 살고 고민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교회는 구원의 복음으로 우는 자를 웃게 하고 불평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을 얻게 하는데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 하고 그 100년 전에 외치셨습니다. 김용원 목사님의 설교 이후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우자는 설교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10월 해방 다음 해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공산 폭동이 12월까지 전국적으로 번지자 1946년 12월 영남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에서 한경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신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상 교화 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으로 이 운동을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잠잠합니다.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퇴행적입니까?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정치운동을 합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절없이 6.25를 맞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공산당이 나쁜지 뼈아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 있을 때 70년이 지난 2011년 12월 4일 10년 전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종북 주사파 사람들이 4대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용납할 수 없는 원수들은 미국, 이승만, 재벌, 기독교다라고 갈파하셨습니다. 미국은
적화 통일의 방해꾼으로 미군을 독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을 철수시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 민족끼리 고려연방제를 통일하자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함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4.19 혁명 때 국민이 원하면 하여야 해야지 하며 경무대를 떠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떠나면서 인기를 받는 허정에게 여섯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둘째, 방공태세를 국회하라. 셋째, 한미동맹을 국회하라. 넷째, 일본을 믿지 말라. 다섯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섯째,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친일했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성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벌입니다. 칼 마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함께 일어나 이들이 그 자본자의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나눠 가진 다음에는 누가 국민을 먹여 살립니까? 김홍도 목사님은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토피아, 거짓토피아를 만든다고 이미 1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거지가 되어도 좋다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의 원수입니다. 넷째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왜 남한은 안 되는가?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면 통일이 된다. 교회의 세력을 10분의 1로 줄이는 전략 중 대형 교회를 무너뜨려라 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의 가장 큰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칼 마크스는 인간의 신을 만들었다고 하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선전합니다. 김일성이 정부를 세우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산정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하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들은 왜 교인들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거듭난 신자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공산주의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파괴한다고 하여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자 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대한민국의 초석을 쌓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19 때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한마디로 하야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건강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인들 구구절절히 본인의 억울함을 본인의 뜻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사랑했기에 국민이 원한다면 깨끗이 국민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건강한 대통령이라면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 사회자들은 사랑보다는 갈등을 부추깁니다. 갈등을 부추겨 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공산 사회주의자들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화제를 찾으면 이슈를 찾으면 물고 늘어져라. 그것은 법에 걸리지도 않는다. 등 정당성을 가장한 거짓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적을 만들고 갈등으로 국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 하여 전임 대통령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여 검찰을 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우호적이던 언론이 모처럼 잠시 바른 소리를 하였다고 즉각 적으로 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거짓으로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널리 화제되고 있는 단어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특히 최근 3~4년간에 왜 그렇게 확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의 불안과 증오를 부추길 뿐입니다. 무슨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생산하니 적반하장으로 상대도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조작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전선동하는 그들의 술책인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7년이 지났건만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선전하며 그 당시의 국민적 분노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목숨을 앗아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통령은 집권 4년이나 지나도록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무능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실을 빨리 규명하여 국민을 안심시켜 일상생활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분노와 불만에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이지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옛밤 마귀와 거짓말과 참소로 주의 종들을 속이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허물과 단점을 들춰내어
매몰시키려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싸울 때에는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싸움에 대한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마귀의 괴계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저 병법은 입장을 따라 변하나니 생지면 지키고 사지면 싸우며 북내면 지키고 북에면 싸우며 편안할 때면 지키고 위조로운 때는 싸운다.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니 저들의 결사적 공격을 받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과 국민에게 진리의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잘 먹여 이 진리의 양식으로부터 활력을 가져 강동케 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부시며 복음의 신을 신고 신앙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두교를 쓰고 성신의 검을 들며 기도로 포대를 쌓아 방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설교자는 영적 생활의 지도자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면 사탄의 화살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승정가를 부리리라고 김영원 목사님은 100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싸우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절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실 때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100년 전부터 목사님들은 일관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과 싸우자고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박조준 목사님은 금년에 있었던 목회 포럼 마지막 말씀에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쇠퇴하면 국민은 메말라 죽고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너를 고난의 불매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아가